거창과 합천, 함양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인 거창적십자병원. 지역에서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으로 하루 평균 100명의 환자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령이나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라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10명이 넘는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5달 만에 겨우 한 명을 구했습니다. 빈 병실이 있어도 간호사가 없어서 환자가 입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못 받는 병동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며 실제로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의료진도 없고 간호사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아예 지금 못 받고 있다고. 더 큰 문제는 응급실입니다. 연봉 4억 원에 가까운 공고를 내걸고 응급의학 전문의를 찾고 있지만 한 달째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주말에 찾는 환자만 평균 160명 이상. 어쩔 수 없이 일반 의사들이 한 명씩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는데 밥은커녕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한다 하면 도시에 비해서 이런 그 의료 취약 지구에 투자하는 비용이 비효율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전체가 그런 국민들에게 안전망을 충분히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수를 보면 경남은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3.2명보다 낮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응급실 의사는 2.1명에 그치면서 전국 평균인 4.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대형병원이 있는 창원과 양산 등을 제외하고 군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병원을 증원하는 것은 정말로 언발의 오줌누기 수준의 아주 미봉책에 불과하고 현재의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성을 담보로 한 공공의대 개념이 반드시 지역에 도입돼야만 섬마을 유일한 의료 혜택인 병원선은 한 달에 한 번. 평소에는 배와 버스를 타고 반나절이 걸려서 병원에 가고 겨우 한 달에 서너 번인 산부인과 버스를 기다리면서 왕복 2시간 거리에 병원에 다니고 고액 연봉에 의사도 없고 간호사까지 없는 벼랑 끝 지방의료. 지난해 경남에서는 병원에 가고 싶지만 제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